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12시 43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그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돈에 관해서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말이죠.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히스토리를 이렇게 분할해 보면은 하이 스토리라고 생각한다면 하이 스토리라고 이 히스토리란 단어를 이렇게 분할해서 하이 스토리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이 스토리의 뜻은 뭡니까? 이야기 중에 최고의 이야기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 신돈이란 인물은 고려사에서 진짜 최고의 이야기 중에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신돈이는 그 어려서부터 그 출가했는데요. 그러니까 불교로 출가한 것이죠. 불교로 출가해가지고 승려가 됐는데 그 절에서 뭘 했냐면은 그 스님들이 죽으면은 그 스님들 시신을 매장하고 처리하는 매장이 아니죠. 불교에서는 이제 화장을 하니까 하여튼 그 시신을 화장해서 뭐 그 다른 그 스님들의 시신을 주무르고 처리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이 불교 승려들 세계에서도 가장 그 하층적인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을 담당하는 승려는 승려 중에서도 최하층이었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 신돈이란 사람은 승려 중에서도 최하층에 속한 그런 승려였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최하층의 승려가 고려 사회의 최고 권력층까지 오르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고요. 더욱이 흥미로운 거는 그 조선을 개국한 조선 개국 세력에 의해서 고려 시대 우왕의 아버지가 신돈이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의 아버지가 신돈의 피줄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것을 보면은 확실히 그가 어쨌든 간에 고려라는 사회에서 고려라는 국가에서 최고 중추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돈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를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중에 최고의 이야기를 가진 이 신돈이라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지는 신돈은 1323년 어느 역사서에는 신돈의 출생 시기가 물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 곳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가 이 선정한 자료에는 신돈이가 1323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역사서에 보면은 신돈이 이 정확한 언제 출생했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그냥 물음표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돈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출생했는지는 역사서마다 약간의 그 차이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돈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하면은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산현이라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고려사에서는 말이죠. 그럼 신돈의 아버지가 누구였었느냐? 이 신돈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역사서에 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역사서나 자료들을 훑어봐도 신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역사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신돈의 어머니에 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신돈이의 어머니에 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산현리라는 곳에 보면은 옥천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노비 생활을 했던 여자라고 합니다. 그 옥천사라는 절에서
노비 생활을 했던 여자가 바로 신돈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신돈의 승려 생활이 어땠는가? 그 신돈은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편조라는 법명으로, 법명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정한 명칭이죠. 불교에서 얻은 이름입니다. 법명으로 승려가 되었다. 승려 생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그가 어떤 자세로 승려 생활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려 생활할 당시에 이 신돈이 어떻게 그 승려 생활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된 역사서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돈의 정확한 이름은 성은, 신돈의 정확한 이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은 신씨입니다. 그러니까 신씨 중에서도 글자가 달라요. 한문으로 쓰면 뭐 다른 글자를 쓰는 신씨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신돈이는 이 매울 신자를 쓰는 신씨입니다. 예, 그렇다는 걸 아시고, 성은 매울 신자 신이요, 자는 요공, 빛날 요에다가 빌공이라고 해서 요공. 법명은 불교에서 받은 이름은 두루편, 비칠조, 편조다 그 말이죠. 이름은 돈, 밝을 돈자를 써서 집권 후에 정한 성명이다. 그러니까 신돈이가 출세를 해가지고 고려사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후에 정한 이름이다. 신돈이라고 하죠. 성씨는 신씨고 이름은 돈이다. 의자 이름이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이름 인물은 그 신돈이가 고려에서 출세하고 난 후에, 출세를 한 후에 정한 이름이다 그죠. 법호는 정한 거사.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 정해진 그 호는 정한 거사라는 겁니다. 이 정한 거사의 뜻은 풀을 총, 한갈한, 살거, 선비사라는 말이죠. 이래서 이 한문자를 한글로 뜻 풀이라면 푸르고 한가운 곳에서 사는 선비라는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푸르고 한가운 곳에서 사는 선비다 이런 뜻을 지녔으니까 그 호가 얼마나 시적이고 낭만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법호를 지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만 고려 말의 학자 이달충이 편조를 비판하는 시에 의하면 편조는 매골승이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껴도 얘기했지만 그 매골승이라는 것은 시신을 매장하는 일을 하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시신을 처리하는, 아마 고려시대에는 지금은 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절의 스님들은 죽을 때 다비식이라는 걸 거행하잖아요. 다비식이라는 건 이 장작불에다가 이 태우는 그런 그 장례식인데, 아마 그 고려시대 때는 이 스님도 아마 매장을 했지 않았겠는가. 이것까지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질 않았습니다만은. 이것도 내가 그 뭐 자료를 들춰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관해서 내가 확실한 자료를 아직까지 들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려시대에는 이 스님도 다비식을 해서 태우질 않고 아마 그러니까 이 땅에다 매장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골승이라는 것은 시신을 매장하는 일을 하는 직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늙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면은 그 늙어서 세상을 떠난 이런 스님들을 매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스님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시신을 매장하고 이런 구준 일을 하는 그 스님은 그 절간에서도 가장 하층에 속한 스님이죠. 스님 중에서도
가장 하층 스님이다 그죠. 그래서 매골승을 하면서 승려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신도니가 승려 생활이 쉽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증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겨운 생활을 하면서도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지극한 자세로 대해서 신도들에게 날로 칭송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힘겨운 최하층 승려 생활을 하면서도 신도들이 이제 그 절간에 찾아오면은 신도들 아주 지극하게 예를 갖춰서 대하고 신도니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들에게 그 신도에 관한 그 칭송이 자자했고 세월이 흘러서 현화사라는 절에 주지가 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장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장이 열렸습니다. 신도는 어려서부터 총명했다고 한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영민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계기로 신도는 세상 공부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게 되는 기회가 오게 된다고 합니다. 수행 중에 신도는 중생의 구제는 목통이나 불경이 아닌 정치를 통해서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신도는 어려서부터 아주 머리가 총명했다고 칭찬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신도니가 얼마나 머리가 좋았느냐면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도니가 아주 영민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 생활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세상 공부를 하고 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래요. 그래서 신도니가 중국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뭘 깨달았느냐. 중생이 깨달은 것은 목탁이나 불경에서 중생이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이 정치를 통해서 중생의 깨달음을 중생은 정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이런 그 논리를 얻었다래요. 그다음서부터 이제 그 신도니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승려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도니가 중국에 가서 그 공부하다가 깨달음은 그 목탁이나 불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적인 정치를 통해서 중생이 구제가 된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 그 무렵에 이게 정말 우연인지 필연인지 공민왕은 1365년 2월 본처인 노국 대장공주가 출산을 하다가 사망하자 아기를 낳다가 이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공민왕의 그 처가 공민왕의 그 첫 결혼이었던 노국 대장공주가 아이를 낳다가 죽으니까 공민왕이 정신적인 충격과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공민왕이 그 남색을 즐겼다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공민왕이 그 남색을 즐기는 그 버릇이 이 본처가 죽고 나서 이런 그 못된 버릇이 생긴 겁니다. 이 노국 대장공주가 살았을 때는 그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변태적인 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국 대장공주가 죽고 깊은 슬픔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공허하게 되자 아마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렇게 그 변태적인 일에 나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본처가 죽자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공민왕이 자다가 어느 날 꿈에 꾸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온 자객을 어느 승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자객을 해치우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객이 꿈에서 자객이 자기를 죽이려고 침실에 난입해 들어왔는데 어떤 승려가 중이 나타나가지고 그 자객을 처치해 주더라 이거예요. 그런 꿈을 이 공민왕이 꾸었다는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런 얘기에 따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돈과 공민왕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이게 정해진 운명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끼도 있지만 신도니가 그 정치에 관심을 가질 무렵에 국민왕이 또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돈과 이 국민왕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고 운명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이 꿈을 꾸고 난 후 어느 날 김원명의 소개로 공민왕은 신돈을 만나게 된 것이다. 꿈속에서 본 승려와 흡사하다고 느낀 공민왕은 신돈에 대해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김원명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신돈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공민왕이. 그런데 신돈을 보는 순간 아 꿈에서 그 나타나가지고 자객을 처치해 주던 그 승려와 흡사했다고 공민왕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공민왕이 그 순간부터 신돈에 대해서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민왕은 고려사에 축적되어 있던 폐단을 일소하는 개혁을 통해 고려를 강국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이런 개혁 구상에 대해 신돈이 공감해 준다는 사실에 신돈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신하들과는 다르게 신돈은 물욕이 없고 정치적 욕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신돈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이 빨간 글씨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신돈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신돈은 전 진짜 물욕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승려 중에서도 최하층 승려 생활했으니까 뭐 그렇게 최하층 승려 생활하던 사람이 뭐 돈에 욕심이 있었겠어요? 산에서 정말 도나 닦던 승려 중에서 최하층 승려인데 그러니까 뭐 재산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정치적 욕심도 없었다고 하죠. 정치적으로 내가 출세하겠다 이런 그 욕심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민왕이 신돈을 만나고 나서 아 진짜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정치에 대한 욕심도 없는 사람이로구나 해서 신돈을 더욱 신뢰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당시 고려 말의 사회는 구귀족 권문세가의 제도를 비롯 여러 가지 사회제도가 매우 왜곡되어 있었다. 요즘 말로 하면 적폐청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때 당시 그 고려 사회에 이 적폐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서서 이 적폐를 청산해야 강건한 고려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이랬다는 것이죠. 그 고려 사회에 누적되어 있는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면 고려는 강한 국가가 될 수 없다. 이걸 누군가나 알 수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만큼 그 고려 사회에 누적되어 있는 적폐란 것이 대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문세가의 횡포가 권문세가라는 것은 이제 고려 사회의 가진 자, 가진 계층이죠. 그러니까 고려 사회의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재산도 많이 갖고 정치적인 발언권도 가진 그런 이제 세력들을 권문세가라고 하는 겁니다. 권문세가의 횡포가 극심해서 왕권이 위축되는 지경까지 되었다. 공민왕은 원의 세력이 약화되는 틈을 이용해서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공민왕이 이 권문세가의 이 권력을 권문세가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축소시켜야 그래야 고려가 더욱 강건해지고 왕권이 더욱 그 안정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공민왕이 권문세가들의 세력을 축소시키는 그런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밖으로는 그 외국에는 원의 집에서 벗어나고 해외 정세는 그겁니다. 원의 집에서 벗어나고 안으로는 원 세력이 힘을 틈이 없고 세도를 부리는 권문 세족을 척결하려고 했다. 이에 신돈을 발탁해서 이런 개혁에 속도감을 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왕권인은 그 공민왕은 그 신돈을 발탁해 가지고 권문 세력들의 그 권한을 축소시키는 개혁 드라이브에 세력을 내려고 했다고 하죠. 신돈을 앞세워 가지고 이 권문 세력을 이렇게 개혁하는 그런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신도는 공민왕의 신임을 등에 업고 제일 먼저 시행한 개혁이 정계 개편 작업이었다. 우선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고 이재현 등 새로운 신진사대부를 등용하였다. 그 다음 1366년 공민왕 15년 고려의 토지와 백성을 바르게 개혁하는 관청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한마디로 권세가들이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원래 소유자나 농민에게 되돌려주는 개혁이다. 요즘 말로 하면 좌파적인 정책입니다. 권세가의 노비가 된 사람들을 희망에 따라 자유화시키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신도는 말이죠. 공민왕의 그 신임을 등에 업고 개혁을 이제 추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일 먼저 한 일이 정계 개편 작업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권문 세가들이 요소 요소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정계 개편을 시도해서 권문 세가들을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새롭게 떠오르는 양반, 그러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고려의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신진사대부를 대거 정계에 등용시켰다고 하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권문 세가들을 이제 치려고 하는 겁니다. 약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개혁이 뭐냐. 1366년 공민왕 15년 때에 그 권문 세가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그런 걸 뺏어가지고 이 백성들이나 이 잠깐만요. 권문 세가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강제적으로 몰수해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이나 가난한 선비들한테 나눠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돈이야말로 그 좌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의 개인 재산을 뺏어가지고, 몰수해가지고, 농민들이나 뭐, 가난한 선비들한테 나눠줬으니까, 이것이 참 좌파적인 일이죠. 하여튼 그때 당시는 이것이 상당한 개혁입니다. 그렇게 이 권문 세가들의 그 세도가 대단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문 세가들의 세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개혁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문 세가들이 그 데리고 있던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줬다 그 말이죠. 이런 신돈이 추진한 개혁은 기존의 권문세족, 기득권 세력 개혁이란 항상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개혁을 하게 되면 항상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이미 어떤 권력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 세력들한테 이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개혁의 타겟이 되는 권문 세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이 권문 세족들은 신돈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절박한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다. 그리하여 신돈은 기득권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된다. 1366년에는 정추와 이전호가 신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1367년에는 신돈을 제거하려는 모의도 있었다. 1368년에는 김정, 김흥조, 김재한 등이 신돈을 제거하려다가 신돈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제 그 개혁 정책을 개혁 드라이브를 밀고 나가니까 이 기득권 세력한테 미움을 사고 기득권 세력이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신돈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발각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저항을 하던 기득권 세력들이 이 신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예. 다음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대결을 벌이는 신도는 굳건한 지지 기반이 없다는 것이 커다란 약점이었다. 또한 신돈이 유명인사가 되니까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만 많아지게 되면서 신돈은 자기 권리에 소홀하게 된다. 속담에 남을 물에 빠뜨리려면 우선 자기 관리부터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돈은 자기 권리에 소홀히 해서 돈과 여자에 대한 추문을 일으켰고 바로 이런 점이 권문 세가들의 싸움에서 신돈이 불리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신돈에 대한 추문이 계속되니까 처음에 신돈을 보았을 때 아무런 물력이 없어서 그를 믿었던 공민왕 자신도 신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권문 세가들과 신돈과의 싸움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신돈이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으니까 그 개혁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권문 세가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항을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신돈의 이 개인 생활을 자꾸 파고드는 겁니다. 신돈이가 그때가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했어요. 절의 중이 빈대, 저 고기 맛을 보면은 절의 빈대를 다 잡아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돈이가 절에서 아무런 그 정치적인 권한도 없이 이렇게 생활할 때는 정말 청렴하고 돈에 욕심도 없고 모든 것에 욕심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속세에 나와가지고 정치적으로 출세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 신돈이가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절에 있을 때는 정말 여자 맛도 못 보고 이렇게 금욕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고려해서 출세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여자들하고 바람도 피우고 이렇게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문세가들이 이 신돈이의 사생활을 노리는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 요즘 말로 그렇죠. 여러분 뉴스에 들어보십시오.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당시에도 똑같은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옛날 역사를 보면 말이죠. 지금 현실과 똑같은 현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만 이 시간만 다르다 뿐이에요. 이때도 그런 거예요. 네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느냐. 너도 뒤를 캐면은 구린 것이 많다. 네가 여자들하고 바람을 많이 피워. 이래서 신돈이를 자꾸 추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신돈이가 절에 있을 때는 참 굉장히 금욕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출세하고 보니까 사람의 욕심이 어떻겠어요. 출세하고 보니까 여자 욕심. 그러다 보면 출세를 하고 보니까 주변에 또 여자들도 많아져. 유혹하는 여자들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신돈이가 타락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문세가들이 신돈의 개인적인 생활을 추궁하는 겁니다. 이런 신돈에 대한 추문이 계속되니까 처음에 신돈을 보았을 때 그 신뢰를 보냈던 공민 왕마저도 신돈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신돈이가 자꾸 이렇게
자기 관리를 못하고 이렇게 추문을 자꾸 만들고 하니까 이제는 국민왕도 신돈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는 불교 승려 출신이지만 공자는 천하 만세의 스승이라며 성균관도 부활시켜 신진사대부 즉 고려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사회의 영향력 있는 상류층 세력을 키우는데 공헌을 했죠. 우리나라 속담에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의 빈도도 잡아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권력의 단맛을 본 신도는 부패의 상징으로 타락합니다. 한편 새롭게 등장한 명나라는 신돈의 집권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공민왕은 1370년 신돈이 아닌 자신 스스로 친정을 선포해서 신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인이라는 자가 신돈이 역모를 해치간다는 투서를 재상이었던 김송명에게 보냈고 이를 공민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돈이 이렇게 출제를 하고 나니까 그 아주 타락을 하는 겁니다. 여자 관계가 난잡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나 아껴도 얘기지만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간에 빈대가 남아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신돈이가 이 권력의 맛을 보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바람 피우고 뭐 이렇게 뭐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신돈이한테 전적으로 이 개혁을 맡겼던 것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친정을 구축했던 겁니다. 너는 이제 개혁하겠다고 나서지 마라. 개혁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절대 개혁하겠다고 나서지 마라. 이렇게 친정 체제를 공민왕이 구축했다는 겁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그 신돈이가 개밥의 도토리가 되는 것이죠. 속된 말로 개밥의 도토리가 되는 겁니다. 공민왕한테도 배척을 당해 자기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던 권문세가들의 타켓이 되고 권문세가들한테는 타켓이 되고 공민왕에게는 배척당하고 이렇게 이제 진짜 개밥의 도토리가 되는 그런 때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벌써 그 신돈이가 역모를 해체한다. 혁명을 해체간다는 그런 그 이것이 뭐 가짜 투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하여튼 이런 투서가 공민왕에게까지 보고됐다는 겁니다. 신돈이가 이제 큰일 났죠. 다음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33번을 지금 경과했습니다. 이게 아니네요. 예. 공민왕은 신돈이가 역모를 해체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신돈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건으로 수원에 유폐되었다가 신돈이가 수원에 유폐가 된 것이 1371년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에 유폐되었다가 처형당했죠. 결국은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왕을 제외한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서 권문 세력들에게 칼을 겨누던 개혁가 신돈은 자기 관리의 허점으로 결국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고려 왕조에서 천도론, 수도를 옮기는 행위. 이 천도라는 것은 수도를 옮기는 행위입니다. 이제 신돈이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하니까 공민왕한테 어떤 권위를 올리느냐면은 수도를 옮겨야 된다. 이러고 천도서를 이제 주장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신돈이가. 그러니까 이제 공민왕의 그 관심을 다른 곳으로 이제 돌려버리기 위해서 공민왕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국민왕한테 천도를 해야 된다. 이런 그런 건의를 또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고려 왕조에서 천도론을 주장한 사람은 신돈 외에도 묘청이 있습니다. 신돈은 권문 세력들의 저항으로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지자 풍수지리론을 내세워서 천도를 옮기자고 국민 왕에게 얘기하는 등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왕을 항시 신하가 너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면 반드시 그 신하를 제거합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면 결국은 왕권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제거합니다. 이미 신도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커졌기에 국민왕이 제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신도는 권문 세력과 국민왕 두 가지 칼에 직면하는 아슬아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죠. 이제 신도는 권문 세력들한테도 타겟이 되고 국민왕한테도 타겟이 되는 양날의 칼이 신도니를 노리는 그런 개밥의 도토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죠.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결국 신도는 살아남기 위해 나를 죽이기 전에 너를 먼저 죽인다라는 반역을 획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왕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국민왕을 죽인다. 이렇게 반역을 구상할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진짜 신도니가 그런 구상을 했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남의 애꿎은 모함으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생각도 먹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남아로서 취하층 승려 생활을 하다가 고려사회 최고층으로 출세를 했는데 왕 빼놓고는 최고인데 그런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야 이제야말로 때가 왔다. 남아로서 마지막 한 순간을 걸어보겠다 해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국민왕을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남아로서 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김재규 얘기를 내가 자주 꺼내서 죄송합니다만은 김재규가 그렇게 생각을 먹었다는 얘기죠. 내가 박정희 손에 죽느냐. 박정희 손에 죽기 전에 내가 먼저 박정희를 죽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말이죠. 다음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반역죄라도 죄인이 신문이나 고문은 있기 마련인데 신문 한 번도 하지 않고 갇혀 있다가 참수를 당한 것을 보면 신도의 숙청은 국민왕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찰의 승려, 그 승려에서도 시체를 처리하는 직분을 맡았던 최하층 신도니 고려의 최고 권력층까지 오르게 된 참으로 드라마 같은 진실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후손인 우리가 신도니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장의 흑백 이미지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신도는 요승이라 불립니다. 요상한 승려라는 것이죠. 아무튼 신도는 고려에서 참수를 당해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어떤 신문이나 뭐 이런 것도 당하지 않고 신문이나 고문 이런 것도 당하지 않고 바로 참수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이 국민왕의 의중이 있었다. 국민왕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도 반드시 신문, 그다음에 뭐 고문 이런 게 있기 마련인데 신문이나 고문 없이 바로 죽였다는 거죠. 그거 보면은 이 신도니를 제거하는 데에 국민왕의 뜻이 국민왕의 입김이 많이 작용이 됐다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뭐 신돈의 얼굴에도 한번 봤으면 궁금해지는 겁니다. 신돈이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신돈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이 참 비극이라면 비극이 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조상의 그 신돈의 모습이라도 볼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기 전에 신돈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대왕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송을 벌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써서 나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어? 오늘 소송을 닥달하시니 대왕의 맹세가 부끄럽지 않으신지요? 라며 죽기 전까지도 역모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신돈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전에 국민왕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만큼은 내가 신뢰하겠다라고 써준 국민왕의 문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 맹세하는 내용을 써준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서까지 이렇게 써주셨는데 오늘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어? 그 맹세 문서를 써주신 걸 벌써 잊으셨습니까? 하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는 역모 사실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돈이 죽은 뒤 대궐 숲속에서 꼬리가 아홉 달의 늙은 여우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신돈이가 죽은 뒤로 바로 대궐 숲속에서 꼬리가 아홉 달린 여우가 피를 토하고 쓰러진 것을 본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는요, 궁궐 뒷정원에서 막 호랑이가 나타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선시대 때도 그 궁궐 뒷정원에서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궁궐에 근무하던 신하들을 물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이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그랬었는데 고려시대에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더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궁궐 바로 뒷정원에서도 여우가 나타나고 호랑이가 나타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돈이가 바로 죽은 뒤로 대궐 뒤에 숲속에서 꼬리가 아홉 달린 여우가 피를 토하고 죽은 그런 시체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이런 소문 때문일까? 고려사는 신돈을 반역 열전에 올리고 다음과 같이 인물평을 덧붙였다. 신돈은 사냥개를 무서워했고 활 쏘고 사냥하는 것을 싫어했다. 또한 호색 음탕하며 매일 검정닭과 신마를 잡아먹고 양기를 돋구었다. 당시 사람들을 신돈을 요정이라 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여우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귀가 많고 여우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신돈이가 매일같이 여자들과 그 섹스를 즐기느냐고 그 정력 증강을 위해서 검정닭 그다음에 흰말 그런 걸 매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호색을 즐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려사가 조선 개국 세력에 의해 쓰여진 역사서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신둔 열전에 쓰여진 내용은 어느 정도 각색되고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둔은 감옥에 있다가 1371년 7월 49세의 나이로 참수형을 당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 고려시대에는 말이죠. 49세라면 50세잖아요. 49세까지 살았다면은 그 고려시대 말로 한다면은 고려시대 때 말로 한다면 살 만큼 살았다고죠. 조선 개국 세력은 우왕이 국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왕에게는 반야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반야는 훗날 고려의 우왕이 되는 아이를 낳게 되죠. 이 때문에 조선 개국 세력들은 조선 개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아들과 손자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국민왕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우왕입니다. 그런데 그 우왕이 국민왕의 피를 받은 국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신돈의 피를 이어받은 신돈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어느 세력들이 이런 얘기를 주장했냐면은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 세력들이 이런 얘기를 이제 주장한 겁니다. 우왕이 국민왕의 아들이 아니고 신돈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조선 개국 세력인 이성계 세력들이 주장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위를 가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우나마나 진위를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뭐 역사를 뭐 한다 하더라도 역사를 취급한다고 해도 이것은 뭐 진위를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배꼽 아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배꼽 아래 일을. 그 뭐 박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박 대통령 얘기를 자꾸 해서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배꼽 아래 일을 들춰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을 하면서 남의 마누라를 또 뺏어서 들고 산다. 뭐 이런 그 정보들이 박 대통령한테 이제 전해지니까 그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직함을 이용을 해가지고 남의 마누라를 뺏어서 데리고 산다. 뭐 이런 정보가 이제 박정희한테 들어가니까 박정희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배꼽 아래 일은 거론하지 말라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렇죠. 배꼽 아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국민왕과 신돈만이 알 수 있는 일이지 누가 알겠어요. 배꼽 아래 일을 어두컴컴한 데서 은밀히 진행된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다음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500년 동안 우왕과 창왕을 국민왕의 핏줄이 아니라 신돈의 핏줄이라고 주장합니다. 우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국민왕과 신돈밖에 없고 국민왕에게는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왕이 신돈의 자식임을 숨기고 이 사실이 들통나기 전에 하루빨리 신돈을 제거하기 위한 국민왕의 계략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국민왕이 왜 그 신돈이를 그렇게 서둘러 죽였느냐? 정말 개혁에 실패해서 뭐 사회의 그 평이 신돈에 대한 평이 안 좋아지니까 죽였을까? 그런 것보다도 국민왕이 그 신돈을 죽인 거는 서둘러서 죽인 거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후계자가 없으니까 국민왕이 후계자가 없으니까 이 반야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반야라는 여자가 누구냐면은 국민왕의 여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국민왕의 여종이었던 반야가 애를 낳은 겁니다. 이 국민왕의 여종이었던 반야가 애를 낳는데
이 반야를 누가 범했느냐 이게 문제죠. 공민왕이 여종인데 신돈도 그 당시에 공민왕 다음으로 뭐 2인자처럼 이렇게 활동을 했으니까 충분히 신돈과 같은 그 위치에 오르면은 이 공민왕 여종도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라는 여자를 공민왕이 가지고 놀다가 애를 범했는지 애를 낳는지 아니면 신돈이가 가지고 놀다가 애를 임신시켰는지 그건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반야가 애를 낳는데 이게 신돈의 애더라 이런 거를 공민왕이 나중에 알게 되니까 공민왕이 이런 비밀이 세상에 누설될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서둘러서 신돈이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어? 그러니까 뭐 겉으로 드러난 거는 뭐 개혁이 실패했다 뭐 신돈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았다 뭐 반역을 뭐 음모했다 뭐 이래가지고 신돈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문제로 신돈이를 죽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반야가 자기 여종 반야가 애를 낳는데 애를 낳고 보니까 이게 신돈의 애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는 이미 후계자가 없어. 공민왕은 후계자가 없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를 신돈이를 빨리 제거해버리고 저 신돈이가 난 애를 내 아들과 같이 해가지고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 내 후계자로 삼으려니까 이 천기 누설을 할 수 있는 천기 누설을 막아야 되는데 천기 누설을 할 수 있는 신돈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신돈을 제거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이성계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걸 주장했어요. 공민왕 다음에 왕을 지냈던 우왕이 공민왕의 핏줄이 아니고 신돈의 핏줄이라는 걸 꾸준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뭐 바로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남의 배꼽 아래 일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썼잖아요. 하지만 배꼽 아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당연하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에 진위를 가릴 수는 불가능, 진위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가리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려시대 인물 집중탐구 이 시간에는 신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끼도 했지만 이 신돈이는 신돈이는 그렇게 그 아주 최하층 승려로 그렇게 이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 공민왕과 어떻게 그 우연하게 그 뭐 운명적이었는지 신의 계시였는지 공민왕을 만나서 고려시대의 공민왕을 빼고 최고의 권력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오르게 됐는데 나 공민왕은 그 노국공주가 공민왕의 본처가 노국공주라고 했잖아요. 노국공주가 그 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고려시대에 몽골 여자하고 결혼한 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충렬왕하고 이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때 왕을 지냈던 왕 중에서 그 몽골 여자와 결혼한 게 두 사람이죠. 충렬왕과 공민왕인데 이 공민왕은 이렇게 역사서를 보면 말이죠. 이 공민왕이 노국공주를 깊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국공주가 애를 낳고 출산하다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민왕한테는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후계자가 없는 겁니다. 왕의 직위를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민왕의 여종이 어느 날 출산을 했거든. 출산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신돈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후계자가 없으니까 신돈의 아들을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해서 후계자로 삼으려니까 이 신돈이가 이걸 누설할 수가 있거든. 천기 누설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입막음을 위해서 신돈을 죽였다. 이런 설도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뭐 그것은 알 길이 없는 거고 두 사람만 아는 거죠. 두 사람만. 공민왕과 이 신돈만 그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끼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뭐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꾸준히 주장했어요.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고 신돈의 아들이라는 걸 꾸준히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공민왕은 노국공주를 깊이 사랑했고, 노국공주가 애를 출산하다가 죽으니까 그 노국공주를 그리워하면서 매일 그 슬픔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국공주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남색이라는 병에 걸린 겁니다. 이 공민왕이.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그 고려사에서 고려시대의 그 빛을 발하던 인물들을 집중 탐구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신돈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봤습니다. 지금이 그 얘기를 처음 시작한 지가 벌써 56분을 경과했습니다. 거의 1시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을 탐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